광주시 대표 복지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주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.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3개 분야 중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리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. 이는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도전한 233개 정책 중 전문가 및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전달체계 혁신과 민관정학 협치로 민생 문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선에 진출한 15개 정책과 우위를 겨루게 됩니다. 행안부는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 번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해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